2020년 초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그 중에서도 격리,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집은 일을 하는 회사로, 커피를 마시는 카페로, 수업을 하는 학교로 변화해야만 했다. 일과 공부를 위해 책상 놓을 곳이 추가로 필요해졌고, 가족 모두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기 위해 충분한 공간이 절실해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한 짐들 때문에 갑작스레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았고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엔데믹이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선 산뜻한 홈오피스, 아늑한 홈카페, 쾌적한 홈 공부방 등 집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왔다.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그런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하며 집을 꾸미는 일에 자연스레 눈을 뜬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집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에 있으면 괜히 답답하고 불편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탈출하고 싶은 공간으로 여겨진다면 밖으로만 돌 게 아니라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찾아야 한다. 사실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리되지 않은 집 상태와 연관이 있다. 집이 지저분하면 치워야 하는데 치울 엄두가 나지 않으니 자꾸 밖으로만 나가고 싶은 것이다. SNS를 통해 흔히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집은 우아하기 그지없건만 내가 먹고 자는 현실 공간을 둘러보면 정말이지 답이 없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늘 지저분해 보이는 곳들. 입을 만한 옷도 없는데 여유 공간 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옷장. 음식을 해먹고 싶지 않은 주방 등 한숨이 절로 나온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며 잘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말끔하게 정돈된 집을 만드는 일이 왜 이리 어려운 걸까? 내가 게으른 탓일까? 사실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집이 지저분한 것은 공간에 비해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늘상 여기저기에 짐짝처럼 물건이 쌓여 있고 정리를 열심히 한다 해도 얼마 못 가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물건의 양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경우 물건의 양을 줄이지 않는 이상 공간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기 쉬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적은 물건으로 청소와 정리가 쉬운 미니멀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청소가 귀찮고 정리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면 최소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미니멀 라이프를 적극 권하고 싶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누군가는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전부 내다버리고 수도승처럼 사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미지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것은 맞지만 미니멀리스트는 무작정 물건을 버리는 사람이 아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적당히 비우는 사람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한다. 더 이상 물건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물건을 사는 소비보다 다양한 경험의 소비를 하고 싶어서, 아무리 물건을 사도 마음이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없어서 등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이유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일은 최대한 정리를 적게 하고자 물건을 비우는 일에서 비롯된다. 물건을 정리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지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들이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비워내는 선택적 생활 방식인 것이다. 가진 물건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관리해야 하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에 새 물건을 들이지 않으면 소유한 짐의 규모가 늘지 않게 되니 정리해야 하는 물건 또한 항상 제자리인 셈이 된다. 늘어난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미니멀 라이프의 최고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물건이 많은 집에서 청소를 하려면 물건부터 치워야 한다. 바닥에 놓인 물건을 어딘가로 옮겨야 바닥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반 위에 쌓인 먼지도 마찬가지다. 닦으려면 그 위에 놓인 물건들을 치워야만 한다. 이처럼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와 청소는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린다. 자연히 관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쌓일수록 집은 점점 쾌적함과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물건이 적으면 치울 것도 정리할 곳도 별로 없으니 청소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정리와 청소에 재능이 없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 종종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해 공간의 값어치가 언급되곤 한다. 우리 집 한편 공간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인데 그 귀한 공간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얼마나 큰 낭비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너무나 비싸서 헛소리가 나는 게 집값인데 그 비싼 공간을 안 쓰는 물건들에 빼앗긴다니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물건들이 나에게 월세를 내지도 않는데 나의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집이 좁은 진짜 이유는 평수가 작아서이기보다 안 쓰는 물건들에게 공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쓰지 않는 물건이라면 최대한 비우고 가진 물건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알뜰히 사용해보자. 비워내고 덜 사는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값비싼 자산 공간이 되찾게 됨은 물론 불필요한 물건들을 더 이상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식의 마케팅이 우리의 불안을 건드린다. 또 물건을 사는 일이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다. 검색 한 번이면 최저가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용도는 같을지라도 디자인과 크기, 재질별로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선택을 기다린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 종류만 해도 그렇다. 달걀말이용, 부침전용, 튀김용, 전골용 등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많은 프라이팬을 다 사서 사용해야 요리가 잘 되는 것일까? 호기심과 기대감에 종류별로 구입하기도 하지만 몇 번 사용한 뒤에는 나중엔 설거지가 귀찮아서 두 개 이상은 꺼내기도 싫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SNS에서
프라이팬 하나로 다 되는 원팬 요리가 왜 유행을 하겠는가? 결국 사람들이 즐겨 찾게 되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단순한 디자인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 한두 가지인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지만 사실 대부분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그 무언가가 없었어도 그동안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으니 말이다. 굳이 없어도 될 물건을 사는 것은 돈뿐만이 아닌 그렇게 쌓이는 물건들을 관리해야 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 또 그 물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물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한다. 오랫동안 방치하던 물건을 버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내가 편안하게 숨쉬며 살고 싶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정리는 단순히 내 주위를 둘러싼 공간을 치우는 행위가 아닌 적극적으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태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더 이상 정리를 미루거나 멀리해선 안 된다. 정리는 내 삶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간이 잘 정돈되면 물건을 찾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같은 물건을 또 사서 돈을 낭비하는 일도 사라진다. 무엇보다 정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 있는 공간에서 더욱더 쾌적하게 살 수 있다. 눈길이 닿는 작은 부분부터 정리를 시작해보자. 답답함이 아닌 편안함이 느껴지는 집. 계속 머물고 싶은 집에 살며 모든 이의 삶이 자기만의 아름다움으로 빛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